중동에서 잠잠했던 메르스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 메르스 확진 환자의 80%가 발생한 나라인데요. 이우라 형사님, 현재 메르스 발생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금년 1월 14명이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또 2월에도 중순까지 46명이 감염되어 올해 들어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수도가 위치한 리야드주 남서부의 와디 알 다와시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오만에서도 북부 소하르 지역에서 환자 5명이 발생하여 2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낙타와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감염 소식이 뜸하다 보니 경계심이 풀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김원집 사무관과 알아볼까요? 네, 메르스는 낙타가 주요 매개체입니다. 중동 방문 시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멸균하지 않은 낙타유나 낙타고기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번에 사우디에서 병원에서 집단 감염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중동 지역을 방문하신 후 고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일단 주변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하시고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